형들, 오늘은 오늘 알바를 하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거 하나 먹으려고요. 이거는 뭐라 그랬지? 전은 아니고 연병? 아, 연병? 연병? 아, 연병 아닌데 연병? 연병 맞죠? 연병? 아니 전병. 아, 연병이 아니라 전병. 아, 전병, 쏘리. 아니 전병. 아, 죄송합니다. 전병 먹고 힘 좀 내려고요. 아, 죄송합니다. 콜라 멕시칸 고추 연병 먹고 있느라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겁나 뭐라 그러네. 그리고 무 하나 먹어볼게요. 겁나 맛있을 것 같아. 원래 이런 건 손으로 먹어야 되는데 손으로 먹을까? 하나 손으로 먹어야겠다. 아니, 나 손으로 먹을 게 없다. 오우, 야스. 여기 안에 뭐 들어가 있냐면요, 야채랑 닭가슴살이 아니라 치킨. 어우, 매워. 와, 너무 맛있어. 와. 맛없게 보였는데 맛있어요. 멕시칸 그 또띠아에다가 싼 건데, 고추, 멕시칸 고추입니다. 멕시칸 고추. 와, 와, 아니 손 먹으면 코로나 걸릴까봐. 오, 겁나 맵네. 아, 맵긴 맵는데 맛있네요. 어,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지? 여기다가 멕시칸 고추랑 같이 먹으면은 그냥 살짝 느끼할 수도 있는데 이거랑 같이 먹으면 꿀맛탱이에요. 아, 여기다가 콜라. 살찌니까 설탕이 전혀 안 들어간 콜라. 여기다가도 한번. 아, 그러니까 아까 실수로 전병인데 연병이라 그래가지고 겁나 욕 먹었어. 이따가 소스 한번 먹어볼게. 이건 새콤 달콤 짤콤. 연병 아 전병. 맛있어. 이러면은 또 여기다가 좀 매콤 덮고. 아, 든든하니 맛있네. 아, 맵다. 알바하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전병 먹어봅니다. 아, 근데 너무 맵다. 확실히 작은 고추가 맵다. 아, 작은 고추가 겁나 맵네. 양파가 들어가니까 안에가 촉촉하니 너무 맛있는데요. 멕시칸들은 아삭거리는 고추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삶고 이렇게 버무리는 거, 무친 걸 좋아하더라고요. 아, 맵다. 반반이겠지. 아, 오늘 반반하는구나. 그렇구만. 피곤하지. 맞아, 피곤해가지고 그지. 요즘 왜 이렇게 짜증나. 그냥 힘들어서 그렇구만, 그지. 그러니까 아, 여기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스트레스 여기다가 딱 찍어서. 근데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